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EU 재정 위기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응답한 기업이 57%였으며 이어 올해 말과 내년 하반기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. 또 미국과 EU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이 이미 국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응답한 기업은 94%나 됐습니다. 실제 상반기에 비해 매출과 주문량,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과 원자재가 안정, 내수 활성화를 차례로 꼽았습니다.